제가 여러분한테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조직에서 핵심 인재인가요? 어떠세요? 우리나라 그 통계를 보면은 약90% 이상의 직장인들은 본인은 조직에서 핵심 인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착각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직장에서 몇 살까지 근무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50세다, 60세다. 회사가 나가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다녀야겠다. 뭐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200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예상 평균 퇴직 기간이 43.9세입니다. 그러니까 43.9세가 되면, 아, 난이 조직에서 떠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좀 딜레마가 있죠. 본인은 핵심 인재인데 43.9세까지만 회사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 인재라고 하면은 적어도 정년까지 채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뭔가 좀 상호 모순이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핵심 인재인데도 불구하고 언젠간 조직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43.9세에. 왜 그럴까요? 그건 아무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회사의 속마음이 있지 않을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좀 불합리한 사유로 회사를 떠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예상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딜레마는 그 부분이에요. 나는 핵심 인재인데 언제든지 조직에 떠날 수 있는 처지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부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회사의 속마음이 뭘까? 과연. 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서로 공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인데요. 자신이 조직에서 기여를 하는 핵심 인재인가? 아니면 좀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인간 재앙인가? 그러니까 조직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가? 이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여러분이 과연 지금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있느냐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제목 보시면은 공짜의 역습이죠. 저도 공짜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근데 앞으로 시대에 있어서 공짜가 여러분과 나의 직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미래를 예측하는 경제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어요. 약 80%의 그 서비스가 100이라고 하면은 유료화된 80%가 무료화되는 거죠. 결국 20%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예컨대 10년 전 한번 볼까요? 10년 전에 서비스가 지금 무료화 서비스인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저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최근에 와서 급여 아웃소싱 산업이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여 아웃소싱 하면서 자문은 무료로 해줘요. 어떻게 해요? 저는 유료 서비스인데 상대방은 무료 서비스를 들고 오는 거죠. 그만큼 저의 비즈니스는 타격을 입는다는 거죠. 그게 지금 전문가 집단의 딜레마예요. 특히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년 되면은 사법연수원 졸업생들하고 로스쿨 졸업생들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최대 2,500명이 로이어들이 시장에 나와요. 물론 그중에 검판사를 빼더라도 약 2,000명의 변호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결국 무료 서비스를 전제로 해서 유료 서비스를 창출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환의 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또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100 중에 80%가 무료 서비스화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20% 가지고 지금 20%만 남는데 그 업무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연봉이 유지될까요? 앞으로 세상에서. 가령 예컨대 아까 급여 아웃소싱 말씀드렸잖아요.
급여 아웃소싱이 무료로 전환된다 라고 하면 당장 타격을 입는 건 급여 아웃소싱, 급여 담당자들이에요. 급여 담당자들은 업무가 줄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아웃소싱을 무료로 맡길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업무도 그만큼 위태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앞으로는 여러분 그 동종산업끼리 경쟁도 있겠지만 여러분과 공짜의 전쟁이 시작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 지금 그 유료화된 100%, 100이 있다면은 80%는 앞으로 무료화 될 거예요. 20% 가지고 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봐요. 앞으로 시대에서 제가 살아남고 여러분이 살아남으려면은 첫 번째 20% 아주 전문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무료 서비스가 안 되는 영역을 더 전문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가 저는 앞으로 시대가 전문가의 시대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예측하는 거는 오히려 멀티플레이어가 살아남는 시대가 되는 거죠. 흡사 저는 축구로 비유하자면 박주영 선수보다 박지성 선수가 더 적합한 시대가 온다는 거죠. 박지성 선수는 수비와 공격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공격이 없어지더라도 수비 능력 때문에 박지성 선수는 계속해서 출전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인사 업무만 하고 계신가요? 위험해요. 적어도 여러분은 인사 업무를 하면서 마케팅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사 업무가 축소되면 마케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앞으로의 시대가 전문가의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멀티태스크가 가능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각광받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두 번째 볼까요? 고객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있는가? 근데 갑자기 고객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죠? 여러분의 고객은 누군가요? 지금 만약 직장인을 일단 대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고객은 누군가요? 거래처인가요? 누구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사예요. 여러분의 회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저의 경험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로펌에 일하다가 개업을 했을 때 얘기예요. 저는 로펌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았거든요. 강연 요청도 많았었고. 그래서 저는 개업하고 나서도 저를 찾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개업하고 나니까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때 전 느꼈어요. 로펌에서 일하는 전광일하고 개인 전광일은 틀리구나. 예.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저를 찾는 고객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했어요. 저분이 있어서 내 사무실이 운영되고 또 내 가족들이 생활이 되는구나. 그 고객 한 명 한 명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정말. 그리고 저는 고객들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을 반드시 내가 성공시켜드려야겠다. 너무 고마우니까. 그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개업했을 때. 그래서 저는 느꼈어요. 프로가 되는 시점은 고객을 사랑하는 그 시점이에요. 비록 내가 김현장에 있을 때 전 착각을 했어요. 전 일을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전 프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개업하고 나서 그 힘들었던 순간 그 고객을 바라보는 시점이 사랑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비로소 제가 프로가 됐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마음이 보이면 그 사람이 뭐가 불편한지 느껴져요. 불편한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프로예요. 예.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과연 상사와 회사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만약에 고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회사 출근할 때 사장님을 축복해 준 적 있나요? 마음으로? 없을걸요. 저는 그래요. 요즘에도 어저께도 한 회사로부터 강연 요청이 받았는데 전 그 회사 들어가면서 그랬어요. 이 사장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이 회사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왜냐면 그 개업 초기에 아팠던 경험, 그걸 그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상사와 또 회사와 갈등 관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회사 딱 출근하는 순간
그 로고 보면서 아 정말 이 회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제 상사 정말 축복해 주세요라는 생각을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핵심인자가 되고 싶으면은 사랑해라. 그 상사를 사랑하고 회사를 사랑해라. 왜냐하면 여러분의 고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느낌 안 오시죠? 왜 저 사람이 내 고객이 될까? 단적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3개월 후에만 개업을 한다고 칠게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게 믿던 상사예요, 대부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상사조차 지원군으로 못 만드는 여러분은 과연 핵심 인재인가? 한번 반성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첨언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개업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러면 이 한 명 한 명의 고객이 마케터로 변신된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거 간단해요. 아, 전광일 최고다. 정말 일 잘한다. 그 사람이 제 대신 마케팅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게 내, 아, 이게 영업의 첫 번째 조건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 대부분 보면은 그 개업해서 좀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뭐냐면 일이 아니라 뭐 술자리나 뭐 인맥이나 이걸 통해서 무지 노력을 해요. 일은 열심히 안 하고. 근데 천만은 그렇지 않아요. 고객은 냉정해요. 그 시간에 업무를 열심히 해서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최고의 영업이에요. 전 지금도 생각해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최고의 영업이다.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전 직장 다니면서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서 아,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 다 했다. 아, 오늘 하루 내 일을 참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개업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냐면 직원과 직원을 채용해서 서로 연봉 협상을 했어요. 근데 이 직원이 달력을 하나 가져오더라고요. 야근한 횟수. 그다음에 뭐 시간의 근무나 혹은 뭐 특별하게 자기가 그 일을 더 많이 했던 걸 다 표시했더라고요. 달력에. 그걸 가져왔어요. 근데 저는 다른 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달력은 뭐였냐면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 일에 성과를 냈는지에 따라서 표시가 달라져요. 그 친구는 그 부하 직원은 9시부터 출근해서 6시까지 일했으면 동그라미에 쳐져 있어요. 달력에. 근데 제 달력에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더라도 성과가 안 났으면 X표로 쳐놨어요. 그렇죠? 시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일의 개념 자체가 일의 개념 자체를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만약 여러분이 퇴근할 때 아, 오늘 하루 내가 시간을 다 채웠다 라는 개념을 퇴근하신다면 여러분이 과연 프로일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달력을 바꾸세요. 네. 성과 위주. 아무리 내가 일을 열심히 해도 성과가 안 났으면 X표로 치셔야 돼요. 예. 성과가 난 날, 결과물을 낸 날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직장 생활에서 얼마큼 내가 회사에 기여를 했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추어는 워킹이 개념이에요. 일이. 예. 근데 프로라면은 일은 퍼포먼스예요. 예. 퍼포먼스를 못 냈다면은 그거는 몸만 힘든 거예요, 사실상. 그 일의 개념을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을 하면 되게 싫어해요. 부하 직원 그 하면은. 그렇지만은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건 퍼포먼스예요. 워킹은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의 개념을 한번 바꿔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가셔서 달력 자체를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퍼포먼스 낸 그걸 기준으로 해서 OX를 한번 쳐보세요. 그럼 의외로 자기가 일을 안 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저도 반성을 늘 해요. 그래서 그 달력을 보면서 아, 과연 내가 일을 성과를 냈는지 보면 반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의 개념을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야지 핵심 인재로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직에서 퍼포먼스 내는 사람을 내보내지는 않거든요, 사실상. 조직에 기여를 하는데, 그렇죠? 네 번째. 피드백 속도예요. 그 제가 책을 내고 나서 그 모 출판사로부터
그 책을 선물 받았어요. 한 두세 군데에서. 그러니까 전에 저한테 책을 보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출판하고 나서 좀 반응이 좋았던지 몇몇 출판사에서 말도 안 했는데 저한테 책을 보내줬어요. 이 책과 함께 그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책 요 서머리한 내용까지 딱 첨부해갖고 친절하게도 그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뿌듯했어요. 아, 나도 작가로서 인정을 받는구나. 좋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여기 저 이번 책 랜덤하우스 관계자분도 계신데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아, 랜덤하우스 이번에 좀 서운하게 하면 저 출판사를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내준 회사의 담당자 이메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 이메일을 보내줬어요. 제가. 아, 이렇게 귀한 책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을 제가 다 읽진 못했는데 다 읽으면 주변 사람한테 많은 추천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다라는 메일을 보냈어요. 그때까지 저의 마음은 그 출판사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하루가 지났어요. 분명히 그 담당자는 이메일 수신 확인했거든요. 하루가 지났는데 답이 없어요. 아무 답이. 그래서 저는 바쁜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틀이 지났어요. 그때 제 생각이 뭐였냐면 이 책을 도대체 왜 보냈지 나한테? 서서히 감정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3일이 됐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를 무시하는 건가? 불과 3일만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신 줄 아세요? 저 출판사하고 다신 일 안 해. 는 생각이 들어요. 참 어리석죠? 그 담당자는. 그렇죠? 저한테 그 메일 답장 보냈는데 불과 1분이에요. 아, 받으셨습니까? 다음에 좋은 기회에 대해서 다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한 줄 쓰는데 1분이에요. 그걸 저한테 보냈다면 그 출판사와 저는 좋은 관계일 수밖에 없죠. 그 1분을 투자 안 해서 저와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업무하는 데 있어서 상사가 여러분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렇죠? 뭐 단적인 예로. 이건 좀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지 모르는데 이 책을 쓰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책을 쓴다는 거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또 책을 출판하게 돼요. 흡사한저 출산의 고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계신 한근태 교수님처럼 많은 책을 쓰신 분들은 국가에서 표창을 해야 돼요. 다산정책에 협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책을 쓰는. 그래서 책을 출판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축하를 받고 싶어요. 그렇죠? 그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1년 가까이 준비한 그 책이 세상에 나왔는데 축하도 못 받고 묻혀버린다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지인들한테 보냈어요. 이메일로. 말하기 어렵잖아요. 책 출간됐으니까. 그래서 몇몇 분들은 제가 전화를 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몇 분은. 그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말하기 뭐하니까 이메일을 다 뿌렸어요. 아, 나 출간됐다. 전 정확하게 예측했어요. 누구는 빠르게 피드백 줄 거다. 누구는 피드백이 없을 거다 예상을 했어요. 정확하게 떨어져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보낸 사람은 축하를 받고 싶어서 보냈는데 답이 없어. 그럼 어떨까요?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난 기뻐가지고 막 축하를 받고 싶어서 들떠 있는데 상대방은 딱 전화를 했더니 책 내셨어요. 책 한 권 보내보시죠. 라고 했다고 칠게요. 어떨까요? 피드백이라는 게 그래요. 속도하고 두 번째는 같이 흥분해 줘야죠. 저는 흥분돼가지고 나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냉정해요. 다. 아, 침착하게. 아, 그러셨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같이. 정말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죠? 맞장구 쳐주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첫 번째가 피드백의 스피드가 뭐냐라고 봤을 때 결국 관심도예요. 그 사람에 대한. 네. 여러분이 그 1분 투자한 게 여러분과 상대방과의 거리를 확 좁혀져요. 그렇다면 1분 투자하셔야죠. 네. 그 두 번째. 제가 요즘에는 이메일 가지고 사람들을 조금 관찰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스마트워크잖아요. 그죠? 직장의 개념이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 흩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주로 이메일로 업무 지시나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진다고요. 그죠? 그래서 컨설팅 하면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사원급부터 사장님까지 제가 메일을 한번 보냈어요. 어떤 프로젝트 건에 대해서. 근데 피드백 속도가 누가 제일 빠른 줄 아세요? 예? 네? 사원급일까요? 어떠세요? 대리급일까요? 사장님이 제일 빨라요. 그리고 그 다음이 임원이에요. 내려가요. 속도가 느려져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업무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피드백 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업무 결정권하고는 무관해요. 피드백은 중간중간에 알려주는 거지 결정사항을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뭘까요? 결국 업무에 대한 주인의식이에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자기 업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미루는 거예요. 피드백을. 근데 임원급 정도 되면은 아, 이 일은 내 일이구나. 내가 빨리 피드백을 줘야 되는 거라는 의식이 딱 잡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해요. 조직에서는. 왜냐하면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피드백이 항상 느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피드백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직 내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한 14년 정도 일을 하고 있지만 피드백에 빠른 사람이 승진도 빨라요. 저는 그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14년 전에 그 사원급 대리급이었던 사람이 빠르게 승진하는 유형을 보면은 피드백이 빠른 유형이에요. 그래서 흡사 그래요. 제가 전에 로펌에 있을 때 그 로펌에 있는 대표 변호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 한 30년 넘게 일을 하셨으니까 딱 클라이언트하고 딱 회의를 시작하는데 30분만 얘기하는 거 들으면은 저 사람이 조직 내에서 얼마만큼 승진할 수 있는지 감이 딱 온대요. 그건 핵심이 뭐냐면은 피드백 속도였어요. 저도 그걸 느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피드백 속도를 가능한 빨리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스마트폰은 그 영향도 있지만은 제 원칙은 딱 30분이에요. 30분. 딱 제가 어느 자리에 있건 딱 30분 이내에 답을 줘요. 왜냐면은 답은 제가 의사결정이나 제 의견을 주는 게 아니라 아,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 검토해서 언제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딱 세 줄이면 돼요. 근데 저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게 나와요. 그 딱 세 줄인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분 투자한 게 때로는 관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같이 좀 액션 같이 취해주세요. 그리고 좀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좀 슬퍼해주고. 이게 피드백의 원리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슬픈 때는 같이 슬퍼줘야죠. 근데 기쁜 일에 있어서는 인색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 피드백 속도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저는 그래요. 지금도 항상 제가 반성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난 과연 프로인가? 이렇게 치열한 시장에서 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요즘에는 제가 일하는 시간 못지않게 혼자 앉아서 그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요.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요즘은 일주일에 적어도 3시간 정도는 내가 혼자서 앉아서 생각을 해요. 뭐 책을 읽거나. 그래서 딱 보면은 저는 그래 사원급하고 대리급하고 일할 때하고 임원급들하고 일할 때하고 일하는 걸 보면은 틀려요. 특히 임원 중에서도 정말 핵심 인재들은 말하는 방식이 틀려요. 단적 인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상사나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비코즈로 답하는 경우가 많다면 여러분 핵심 인재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것 때문에 난 못해요. 이것 때문에 업무 기간이 늦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나는 퍼포먼스를 못 냈어요. 비코즈로 답하는 사람은 조직에서 핵심 인재가 될 수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반면에 프로라면 but으로 답해야 돼요. 아, 이런 상황인데 but. 이렇게 전 처리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저 대표적으로 한테 어드바이스 하는 유형이 어떠냐면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가장 일하기 편하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아, 들어보니까요. 이건 법에 보니까 이거 안 돼요. 안 된다고 딱 말하면 일하기 정말 편해요. 후속 조치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일하기 좋아, 직장생활에서 편하게 지내겠다라고 하면은 딱 앉아있어서 아, 그것 때문에 안 돼요. 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아주 몸은 편해요. 내 핵심 문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연차가 거듭될수록 고객한테
because로 대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뭐뭐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10년 차 넘어가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 지금 법은 이런데, 그러나 이런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이걸 리스크를 어떻게 통제하면, 아, 지금 원하시는 말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리스크를 금지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프로들은. 리스크를 조절해서 고객이 원하는 걸 달성해 주는 게 프로예요. 예. 그건 어느 로펌, 제가 로펌에서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차가 올라갈수록 비코드로 답하는 경우는 없어요. 버스로 답하셔야 돼요. 항상 프로가 되시려면. 근데 문제가 있어요. 버스로 답하려면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은 법과 실무를 정확하게 꿰뚫지 않으면은 버스로 답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비코드로 답하는 유형 중에 하나는 대부분 공부가 부족해요. 자기 개발이 부족한 사람들이 비코드로 답을 해요. 그러나 그 분야에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한 사람 같은 경우는 버스로 답하는 유형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저도 이제 앞으로 배우고 더 노력해야 되지만, 저도 요즘엔 느껴요. 아, 절대 비코드로 답하지 말아야겠다. 아, 가능성을 찾아야겠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좀 시간이 촉박하니까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네, 참 알 수 없죠.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까지 프로로서 일을 했는데, 회사가 알아주질 않아요. 그죠? 그럼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어, 회사의 속마음은 뭐지? 그죠?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좀 보이시나요? 예? 네? 웃으시는 분들은 너무 깊게 생각하신 분들입니다. 좀 깊게 생각하면 되게 야해요. 이 그림이. 카메라는 잠깐 꺼주세요. 이게 뭐냐면, 그쵸? 저 남자, 여자를 보십시오. 그쵸? 근데 남자의 밑부분이 어디가 있죠? 저 쇼 윈도에 있는? 그쵸? 그걸 보고 있죠? 그쵸? 겉과 속이 약간 다르다는 거죠. 근데 너무 깊게 생각하시면 진짜 야해져요. 깊게 보지 마시고요. 흡사 그런 마음이에요. 집사람하고 테레비를 보는데, 요즘 그 섹시한 여가수들 많잖아요. 그 여가수가 나와서 막 정말 그 야사시하게 입고 와가지고 막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래요. 아, 요즘 TV가 왜 이래? 틀어! 다른데. 그리고 나서 집사람이 자면은 재방송 하나 안 하나? 체크하는 그 마음이에요. 이게. 네. 저만 그런가요? 아. 그럼 회사의 속마음이 뭘까? 이제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분이 조직에서 핵심 인재인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제일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직서를 내는 겁니다. 가장 확실해요. 네. 왜 그럴까요? 사직서는 제출하는 시점이 효력 시점이 아니에요. 사직서는 수리 통보하는 시점이 그 사직서의 효력 시점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사직서를 수리하는 속도에 따라서 여러분은 느끼셔야 돼요. 만약 예컨대 여러분이 상사나 혹은 사장님한테 가서, 아, 제가 사직서 낼 겁니다. 라고 딱 말하는 순간 1분 이내에 결정하셔야 돼요. 그 표정을 딱 보고. 기쁨이 약간 딱 하면서 한다 그러면, 아, 난 이거 아니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당황한다. 아, 그러면 안심을 좀 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사직서 딱 냈는데 순간적으로 기쁨이 살짝 느껴져요. 그래서 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그때. 그때는 빨리 처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수리하기 전에는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예. 예. 아, 좀 비참하죠? 예.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은 사직서를 한번 내보십시오. 예.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딱 드러나요. 예. 사직서의 수리 그 스피드만큼이나 짧아지는 만큼이나 여러분의 핵심 인재가 아니에요. 예. 그쵸? 더군다나 그게 있어요. 사직서를 냈는데, 아, 업무 인수인 게 어떻게 해드릴까요? 안 해도 돼. 라고 들으면 정말 이거 치명타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업무 인수인 게 할 만큼 할 일이 없다. 그 전에 했던 업무의 가치가 다른 사람이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업무 인수인 게 할 게 없어. 그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쵸? 예. 업무 인수인 게 할 게 있는 게 그나마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그 돌아가 내일 아침에 사표를 한번 내보십시오. 예.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딱 한 번만 테스트 하셔야 돼요. 회사를 처음에 들게 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90% 이상은 다 수리됩니다. 그리고 전 그 말 꼭 드리고 싶어요. 제 직원 중에 하나가 늘 그래요. 일은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가끔 아, 나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해요. 일은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서서히 한두 번 그러니까 한 번 그럴 때 보너스도 좀 제가 줬어요. 좀 잘 좀 해달라고. 그 두 번째니까 기분이 나빠요. 예. 그 직원을 불러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예. 사직서 써라. 무슨 의미였냐면 사직서 쓰면서 한번 생각해봐라. 진짜 떠날지. 대부분 직장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속에 있는 사직서가 가장 위험해요. 마음속에 있는 사직서는 반드시 찢어버리셔야 돼요. 그 대신 직접 사직서 쓰세요. 그러면서 정리를 하세요. 이 회사를 떠날지 남을지. 떠나야 된다면 깨끗이 떠나시는 게 좋다는 거죠. 마음속의 사직서는 보이진 않지만 직장생활의 가장 큰 적이에요. 마음속에 사직서 담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그랬어요. 마음속에 있는 사직서부터 쩔어. 그랬더니 마음속에 사직서 놓고 서면으로 된 사직서만 내더라고요. 네. 떠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조직의 핵심 인재인지 아닌지 판단한 근거 중에 두 번째예요. 이메일이에요. 그렇죠? 이메일은 많은 걸 가르쳐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드백에 관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10년 넘게 인사팀을 자문하면서 조직에서 해고 부분도 있을 거고 부당하건 아니건 인사 조치가 있는 분들의 특징을 제가 관찰해 보면은 90% 가까이가 피드백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사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고 기한이 있는 업무를 줬는데 기한을 안 지킨 것까지는 용서가 되는데 왜 안 지켰는지에 대해서 소명이 없어요. 피드백이 없는 이게 90%를 차지해요. 물론 10%는 정말 부당한 경우가 많아요. 예. 상사가 교체됐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지만 90% 가까이는 피드백과 관련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메일에 대한 비밀. 지금 그 상사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한번 쭉 검토해 보세요. 오늘 가셔가지고 그렇죠? 평소에 구두로 이게 경고를 하다가 상사가 만약에 이메일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여러분은 빨간 불이 켜진 상태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인사팀하고 상사가 협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미 상사는 그 직원을 핵심 인재가 아닌 걸로 분류를 한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 이게 인사조치나 해고나 인사조치를 하게 되면 입증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인사팀에서 어떻게 조언 주냐면 앞으로는 구두로 하지 마시고 구두로는 남는 게 없으니까 이메일로 경고하기 시작하십시오 라고 조언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메일 내용을 좀 보면서 상사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이메일로 하기 시작한다. 그 시점이 이제 빨간불이 켜지는 시점이에요. 네. 그러면 이메일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특히 뭐 단적인 예로 이건 좀 다른 경우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메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조직을 떠나면서 이메일로 이제 그 동료분들한테 안부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번에 3년 전이죠. 먼저 이 사직이 강요했느냐 아니냐 가지고 다투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예? 근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사직할 때 그 정황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강요했느냐 아니면은 자발적인 사직이었느냐 부분인데 그 회사 측에서 어떤 입증서류까지 냈는지 아세요? 그 회사에서 그 직원 성별을 해뒀어요. 근데 그분이 마이크 잡고 막 이렇게 오버하고 너무 유쾌한 모습을 사진에 딱 담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사진을 입증서를 제출했어요. 아, 이렇게 밝고, 이렇게 행복한 분이 무슨 강요였냐. 그죠? 여러분이 떠날 때 성별을 열어주거든? 여러분 절대 웃지 마십시오. 노래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노래를 부르시거든? 슬픈 노래를 부르십시오. 슬픈 노래가 뭐 있을까요? 뭐,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 이런 거 불러주실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부당하게 사직 권유를 받았는데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 한켠에는 그래 내가 떠나는 마당인데 좀 쿨하게 보이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내요. 아,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나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떠나겠다. 그런 이메일을 쫙 돌려요. 돌리고 나서 여러분은 뿌듯하실 거예요. 아, 난 쿨해. 역시. 멋있잖아.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이게 사직이 강요라고 여러분 주장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그 입증서류 하나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보낸 이메일을 입증서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소송을 접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하나가 많은 걸 의미해요. 그 더군다나 여러분은 그 상사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부득이한 사람으로 지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때로는 몸이 아파갖고 업무를 다 못할 경우도, 그러니까 기한 내 업무를 못 마친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조직 내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전화를 해요. 아, 가령 예컨대 몸이 오늘 아프다. 그래서 좀 오늘 하루 좀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상사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세요. 그럼 몸 잘 돌보세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인사부에서 불러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날 무단결근했다. 하는 사유로 만약에 여러분이 그 회사 측에서 제시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사의 승인 하에 내가 쉰 거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상사분들 대부분은 잊어버려요. 여러분은 기분 좋아서 아, 상사한테 승인을 받았으니까 나 프리야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사는 1년 정도 지나면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침묵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랬을 때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그때 이메일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때 상사한테 승인을 받았으면은 이메일로 아, 고맙습니다. 지금 이게 아픈 상황인데 그 부분을 배려해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칠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이메일 하나로 입증할 수 있는 거죠. 상사의 승인하에 내가 하루 쉬었다는 거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그 이메일 사용법은 굉장히 제가 책에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근데 다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시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이 책을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원래 저의 속마음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속으신 거예요. 제 겉모습은 아, 무료 세미나 지식 나눔이고요. 제 속마음은 아, 책을 사시겠구나. 근데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 못 드리고요. 그리고 좀 책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못 사시겠다, 난. 그럼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세요. 근데 요약본을 보내드릴게요. 예. 그런 말씀 아니세요. 회사가 어려워서 이번에 연봉을 동결해야겠다. 그렇죠? 그런 말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일까요? 저는 정확하게 봐서 연봉이 동결됐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빨간 신호등이 딱 켜진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동결 다음에 대부분 인사 조치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핵심 인재들에 대해서는 동결을 안 시켜요. 어느 조직이건. 동결을 시킨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 있어요. 하나는 조직에서 생각하기에 아, 이 사람은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미도 돼요. 두 번째는 직무 가치가 작년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안 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봉은 그 사람의 직무 가치예요. 조직에서 기여하는 가치라고요. 그렇죠? 작년에도 똑같았고 올해도 직무 가치가 똑같고 내년에도 똑같다면 연봉은 오르지 않는 게 맞아요. 예.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게 루틴하게 하루하루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 가치보다 더 높은 업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상사의 관계 문제예요. 그것도. 상사한테 단순하게 연봉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필을 하시면은 어느 상사건 그걸 들어주겠어요? 근데 좀 더 가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야지 결국은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연봉이라는 거는. 그렇죠? 반드시 핵심 인재에 대해서는 연봉을 동결시키는 회사는 제 경험상 거의 없어요. 예. 동결이 됐다고 딱 그 순간에 여러분은 반성을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연봉이 생각 밖으로 많은 걸 의미할 수가 있어요. 직장인에게서. 예. 이 회사의 속마음이라는 책을 가지고 강의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예. 왜냐면은 제 업무가 회사 인사팀을 자문하는 건데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야, 이러다가 내 밥 좀 끊기는 거 아닌가? 책 쓰고 나서. 근데 그, 뭐,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제 카톡을 보면은 주로 친한 분들이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 나왔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좀 제 책을 이제 사셨겠죠. 그 전에 그 카톡을 보면은 제 책 사진으로 다 도배를 했어요. 아, 강추다. 근데 어느 순간 책을 읽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 사진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추천글도 없어지고. 인사, 주로 친하신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인사부에서는 추천하기 조금 껄끄러운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사직 권유 부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회사로부터 사직 권유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고민스럽죠. 특히나 제가 이 책을 쓰기 시작했던 게 작년이었는데 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냐면 그 신문 기사를 보다가 그 40대 가장인데 회사로부터 사직 권유를 받고 자살하셨더라고요. 그 올해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좀 책임감을 좀 느꼈어요. 왜냐면 이 분야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 좀 오히려 기업 자문하는 쪽 하는 사람이 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뭔가를 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왕 쓸 거면 구체적이고 좀 현실적으로 써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감한 부분은 안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저의 책을 편집에 맡으신 민재 대리님도 계시지만 조금 더 셌어요, 원고가. 제 원고 투안을 보고 싶으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완화시켰어요, 그나마도. 사직을 권유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오늘 좀 질문을 일부러 안 드리는데요. 원래 제가 질문을 참 많이 드려요. 질문을 많이 드려야지 강의하기가 편해요. 근데 오늘 또 그 TV 촬영을 하시니까 제가 질문 많이 못 드리겠는데요. 딱 한 번만 딱 드릴게요. 제가 회사로부터 만약에 사직 권유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그만둬야죠. 너무 간단해서 내가. 그럼 이런 대답, 그, 선생님처럼 답하시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아, 네. 근데 많은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사직 권유를 받아들이면 우리 어린 자식들은 어떻게 하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요, 당장. 이직할 때도 마땅치 않은 경우는. 그렇죠? 크게 세 가지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정말 자기가 잘못해서 정말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 그때 사직을 권유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때는 사직서를 빨리 내셔라 라는 말을 드려요. 그 대신 사직서를 낼 때 자기가 손해를 끼친 그 부분에 대해 민형사 책임하고 연계해서 협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때 버티면은 해고도 정당하고 민형사 책임까지 같이 진행하거든요. 그때는 회사가 사직 권유할 때는 그때는 민형사 책임하고 같이 협상을 해서 사직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때는. 근데 이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죠. 네. 두 번째,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사직 권유를 받을 만큼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죠? 대표적인 경우가 상사가 교체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회사 합병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단순히 저 상사하고 내가 안 맞을 뿐이지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상사가 부르더니 좀 다른 직장 구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하는 경우죠. 그럼 어떻게 할까? 네. 전 그 이틀 전인가요? 그 경제투데이 그때 라디오 프로그램에 KBS 라디오 그때 저자 소개 코너가 있어요, 책. 그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나운서 분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런 경우는 일단 버티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아나운서 분이 웃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왜 버텨야 될까요? 그렇죠? 회사 인사팀은 잘 알아요. 사직을 권유할 만큼의 사유가 없다는 것, 특히 해고할 사유가 없다는 것은 법리적인 검토를 다 하기 때문에 알아요, 그거를. 왜 사직 권유를 할까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직권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사팀에서 한다는 거는. 첫 번째는 잘못해서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게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내보내긴 해야 되겠는데 해고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에요. 또 입증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조직에서 나가줬으면 해요. 그때 사직권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인사팀도 알거든요. 이거 해고하기나 아니면 인사조치하기 어렵다는 거를. 그래서 사직권유를 하는데, 그렇다면 사직권유는 곧 협상의 목적이에요. 예.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회사는 협상을 하려고 여러분들 사직권유를 하는데 여러분은 감정으로 맞받아쳐요. 예. 예. 안 그러실 것 같죠? 20년 넘게 직장생활 그렇게 경험 많던 분도 그 상황이 되면은 백지가 돼요. 진짜. 그래서 일단은 감정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갑자기 회사 나와가지고 한 하루 이틀을 무단결근 해버리고, 그리고 상사 업무 줘도 배신감 느낀다고 일도 안 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그 사직 권유한 그 이후부터 징계 사유가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직장들이 많이 그래요. 오히려 인사조치하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인사조치를 하고 나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더. 그래서 일단 버티라는 의미가 뭐냐면 평소보다 업무를 더 잘하셔야 돼요. 특히 퇴근 시간은 안 지키셔도 돼요. 출근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셔야 돼요. 그거는 정말 생명줄이에요. 왜냐면 어느 프로가 어느 정말 유능한 변호사, 농사 붙더라도 여러분의 근태 상황이 나쁜 상황에서는 구제 길이 안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퇴근 시간은 지키라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출근 시간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네. 버틴다는 의미는 배째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업무를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하자는 의미, 잘하셔야 되는 의미입니다. 네. 근데 열심히 했어요. 근데 회사가 여러분을 대부분의 경우 대기 발령을 내요. 예. 그렇죠? 왜 대기 발령을 낼까요? 예. 협상 목적이에요. 그런 경우도. 왜냐면 그 지금 앉아 계실 때 앉아 계서 아, 대기 발령 그렇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이제까지 한 20년께 다닌 직장에서 갑자기 떨어져서 집에서 혼자 말도 못 하고 대기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협상력은 쭉 떨어져요. 대부분. 대부분 그때 대기 발령을 낸 상태에서 대부분 사직선이에요. 해보면. 경험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이 그 기간을 버티시면 회사가 대부분 복직을 시켜요. 왜 그럴까요? 대기 발령 기간 중에도 돈은 나가야 돼요. 물론 그 평균 임금 70% 이상이 되는데 여러분 일 안 하고 계속 회사가 돈 줄 수 있을까요? 안 그렇다는 얘기죠. 대기 발령 풀고 다시 복직을 시켜요. 예. 그쵸? 그래서 일단 버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버틸 거냐? 그런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 인생이 짧은데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떠나야 될 시점이 있어요. 언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사 내에 지원군이 없는 경우. 그건 본인도 잘못한 거거든요. 적어도 상사는 나한테 등을 돌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상사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직을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이직을 하시거나 개업을 하시거나. 그렇죠. 그 두 번째는 그런 경우예요. 이 회사에서 내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실 경우예요. 버티다가. 근데 많은 게 90%는 대기 발령 그런 이유에서 대기 발령 받으신 분들이 핵심 인재로 바뀌는 경우는 10% 미만이에요. 버티시다가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일정 시점에 가서는 회사하고 협상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떠나는 조건으로 혹은 이직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시는 게 현실적이긴 해요. 세 번째, 명예퇴직 부분이에요. 명예퇴직. 그렇죠? 요즘 금융권이 많이 하는데, 그렇죠? 명예퇴직을 받았을 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선택하기가. 제 40대가 되면은 간혹 제 친구도 그렇고 선배들도 그렇게 전화가 와요. 야, 어떡하지? 그 회사로부터 명예퇴직 공고가 났는데 이거 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털어놓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조언해 주냐면 제가 법률 로이어가 그 노무사나 컨설턴트로서 조언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 가족이라고 느꼈을 때 조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제 가족이라는 입장에서 볼게요.
명예퇴직은요, 공고는 전체 대상을 직원으로 공고가 나요. 그렇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해야지 그 명예퇴직 위로금이 퇴직소득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 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 처리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전체 직원에 공지할 것,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할 것. 두 번째는 명예퇴직금 규정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텍스적인 목적을 상으로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이 공고가 돼요. 근데 명예퇴직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공지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전체 직원 다 신청할 수 있을까요? 90% 이상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명예퇴직 대상자는. 그렇죠? 근데 불행하게도 본인이 명예퇴직 대상자로 이미 선정이 됐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족이라면 이렇게 말해줘요. 버텨. 버텨라. 근데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떠나라. 라고 말을 해줘요. 제 가족이라면. 첫 번째, 회사의 장래가 불투명하다면, 그쵸? 그때는 이직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때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이 됐다면. 두 번째는 그 회사 노동조합이 있건 아니면 직원 협의가 있건 노사 간의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떠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버티시는데, 그렇죠? 그건 제 가족한테 드리는 조언이에요. 일반 만약에 노무사 입장에서 혹은 변호사 입장에서 조언한다면, 그렇죠? 떠나라는 말 못하죠. 버티세요라고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제 가족한테는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예. 아, 그러면 제가 그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회사의 속마음은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는 조직에 기여를 했는데 어느 순간 회사가 배신을 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그때. 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성입니다. 지성. 감성이 아니라 지성이에요.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절대 감정으로 협상해서 이기는 경우는 없어요. 아무리 억울하셔도 그 인사 조치 자체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예.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은 이 지성을 원하겠지만 저는 이 지성을 원해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